시험 만들기 수업 진행을 맡은 이안나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연꽃씨앗을 이용해서 나만의 연꽃씨앗 정원을 만들어 볼까요? 연꽃이 어떤 식물인지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랑 연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만의 연꽃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 위에 피는 연꽃. 뭐야? 여기 오면 연꽃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 전부 죽은 나무뿐인걸? 뭐? 죽은 나무라니? 아니야? 아니지. 연꽃을 만나려면 잘 찾아왔어. 뭐? 내가 연꽃이라고? 아니, 난 연꽃이야. 연꽃이? 응, 겨울에는 이렇게 눈 속에서 얼어있지만 여름만 되면 예쁜 꽃을 피울 거야. 글쎄. 아하, 조금만 기다리라고. 여름이 되면 예쁜 꽃이 필 거라고 했잖아. 그럼 지난 겨울에 봤던 그 씨앗이? 응, 이렇게 예쁜 연꽃이 된 거야. 우와, 그렇구나. 연꽃은 4일 동안 피었다 지는데 점점 꽃봉오리가 벌어지면서 셋째 날이 되면 나처럼 활짝 핀 연꽃이 돼. 아, 그런데 연꽃 너는 어떻게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떠 있다니. 물속에 뿌리랑 줄기가 있어. 난 물속에서도 숨을 쉴수 있어서 썩지 않고 잘살수 있거든. 물속에서 숨을 쉰다고? 응. 내 입자루와 연잎을 잘라보면 크고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을 거야. 구멍들을 통해서 공기가 뿌리까지 전달되거든. 물속이네? 이건 뭐야? 꼭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그건 땅속 줄기. 땅속 줄기는 약한 뿌리 대신에 연꽃을 받쳐주거든. 옆으로 퍼지면서 마디가 생기는데 마디가 10개쯤 되면 더 이상 생기지 않아. 아, 이 줄기가 바로 연근. 꼬마 친구들의 영양 반찬, 연근 조림이 되는 연근이지. 우와, 이게 연근이었구나. 그런데 연근은 줄기라며 여기서도 싹이 나는 거야? 맞아. 주로 씨로 번식을 하지만 이 줄기에서 튼 싹이 꽃을 피워 번식하기도 하거든. 와, 신기하다. 친구들이다. 친구들? 벌, 풍뎅이, 무당벌레, 얘네들이 내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주거든. 그래야 씨를 맺을 수 있어. 영차! 왜 그래? 영양분으로 열을 내서, 삐약! 꽃향기를 멀리 멀리 내뿜으면 곤충 친구들이 더잘 찾아올 수 있거든. 잠자리도 왔다! 부지런한데? 내 꿀을 얻으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하거든. 왜? 연꽃은 아침이면 이렇게 활짝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꽃잎을 살짝 오므리거든. 아, 4일 동안 피었다 지고 아침에 활짝 폈다가 오후에는 슬쩍 오므리고? 맞아. 졸린다. 꽃잎이 떨어져. 이제 4일째거든. 아, 맞다. 이건 뭐야? 이건 꽃받침통. 곤충 친구들이 꽃가루를 옮겨주면 여기 시방에 씨가 생기거든. 처음에는 연두색이었다가 시방이 갈색으로 변하면 씨도 익기 시작해. 씨가 익으면 꽃받침통은 고개를 숙이고, 그럼 씨가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거지.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씨도 진흙 속에 꽁꽁 숨어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면 다시 꽃이 피는 거야. 그렇구나. 비다! 어? 개구리네? 비가 오면 물새나 개구리들이 비를 피하려고 찾아와. 연꽃잎은 우산처럼 크고 넓적한 데다 물에 젖지도 않으니까. 젖지 않는다고? 응. 연꽃잎은 양초 같은 물질로 쌓여 있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거든. 우와! 게다가 피를 맑게 하고 영양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그래? 어린 연꽃잎은 살짝 데쳐서 쌈을 싸먹거나 나물을 무쳐먹고 커다란 잎으로는 밥을 해서 먹지. 향이 좋은 꽃은 차로 마시고 땅속 줄기로는 연근조림. 이건 벌써 이야기했지? 응. 그러니까 연꽃은 아름다운 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준다는 사실. 대단해. 잠깐. 저 연꽃은 왜 그렇게 키가 작아? 저건 수련이야. 해가 지면 꽃잎이 오므라드니까 잠자는 연꽃이라고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나랑 좀 달라. 난 꽃과 잎이 물 위로 높게 자라지만 수련은 물 위에 낮게 자라거든. 잎 모양도 좀 다르지? 다른 친구들도 소개할게. 연꽃은 동양연이랑 아메리카연으로 나눌 수 있어. 동양연은 붉은색이나 하얀색 꽃이 피고 아메리카연은 노란색 꽃이 피지. 잎 모양이 재밌는 친구들도 있어. 큰 가시연, 잎이 크고 튼튼해서 아기가 앉아도 끄떡없대. 가시연, 뾰족뾰족 가시가 있고 잎이 울퉁불퉁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물이 오염되어서 멸종 위기에 있어.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줘. 응? 응, 노력할게.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봐. 안녕. 안녕.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둔 재료를 모두 받았지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오늘 연꽃 씨앗을 손질을 해볼 건데요.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안나미들 연잎 키우기 키트라고 적혀져 있는 설명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만든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요. 함께 연꽃 정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숙지해 주세요. 그리고 투명 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네, 이건 바로 흙이에요. 특별히 선생님이 황토
황토극을 준비했는데요. 황토극을 이용해서 추의 연잎을 다시 옮겨서 심을 수가 있어요. 200g 넉넉하게 넣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요 황토를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요. 잘 보관했다가 발화가 많이 되고 연잎이 커지면 네, 옮겨서 흙에다가 따로 심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포가 들어있어요. 요 사포를 이용해서 연꽃 씨앗을 네, 곱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연꽃 씨앗이에요. 지퍼백 안에 다섯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요. 이 씨앗을 물에다가 넣어서 네, 심어 볼 건데요. 연꽃을 이렇게 선생님이 흙을 따로 준비했지만 흙이 없어도 수경 재배를 통해서 충분히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흙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수경 재배로 네, 연잎을 발화를 시켜서요. 싹이 난 다음에 잎이 생기면 그때 황토에다가 옮겨 심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눠준 요 플라스틱 볼에다가 네, 씨앗을 넣어서 발화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말고요.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재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연꽃이 발화될 수 있게 싹이 날 수 있게 준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요.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뺀지를 준비했어요. 이 뺀지를 이용해서 단단한 씨앗을 살짝 깨뜨려서 발화가 조금 더 쉽게 잘 될 수 있도록 네, 이 도구를 이용할 건데요. 집에 뺀지라던가 니퍼가 있으면 이 도구를 이용해서 부모님과 함께 씨앗을 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씨앗을 깨거나 또는 사포에다가 열심히 갈아서 만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재료를 알아보고요. 만들기, 씨앗 다듬기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 구성을 알아보아요. 안나메이드 연잎 키우기 키트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씨앗 5개, 황토흙 200g, 사포,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해요. 이 밖에 니퍼나 벤치를 이용해서 씨앗을 다듬어 볼 거예요. 니퍼나 벤치를 이용해서 연꽃 씨앗을 다듬어 볼게요. 다섯 개의 씨앗을 다듬어 볼게요. 연꽃 씨앗을 보시면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한쪽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말고요. 바늘 구멍처럼 구멍이 뚫린 요 부분에다가 니퍼를 이용해서 네, 요 앞부분을 조금 잘라볼 거예요. 너무 니퍼로 씨앗을 다 잘라버리면요. 씨앗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한번 잘라볼게요. 손 조심해서 네, 손 조심해서 앞부분 조금 깨주세요. 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깨졌어요. 요 안에 씨앗이 또 들어있는데요. 요 정도만 깨져도 충분해요. 이렇게 깨는 방법과 또는 사포에다가 요 구멍이 있는 부분에 문지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문질러서요. 갈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렇게 사포로 씨앗을 계속 갈아주세요. 갈면 갈수록, 네, 갈아지는 게 보이지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갈다 보면 손이 조금 아플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씨앗을 갈아보세요. 조금씩 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갈다 보면은 안에 씨앗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에 있는 심이 갈라지지 않도록 네, 계속 반복해서 긁어주세요. 이렇게 씨앗이 보일 때까지 단단한 껍질을 벗고 이 씨앗 안에서 싹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안에 씨앗이 보여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요. 네. 점이 보이는 부분에 니퍼로 이렇게 깨주는 방법. 이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동그란 점 부분, 요 부분으로 하면 안 돼요. 구멍이 있는 부분으로, 잡은 다음에 끝쪽을 깨주세요. 너무 많이 깨도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깨주는 거예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씨앗 5개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이제 씨앗에 구멍을 뚫었다면 투명 용기에다가 씨앗을 잠길 만큼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 물을 반 정도 넣어서 담아 볼게요. 물을 부어서 씨앗을 푹 담궈주세요. 이렇게 물에다가 씨앗을 담궈 놓고요. 그늘진 실내에다가 두면 며칠 있다가 요 씨앗 사이에서 싹이 올라올 거예요.
한 알에 약 하나에서 한 알에 두 개에서 세 개의 잎이 자라게 돼요. 지금은 물이 깨끗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조금씩 탁해질 수가 있어요. 매일 한 번씩 깨끗한 물로 갈아주면 되고요. 2주 뒤에 싹이 충분히 자라서 올라오면요. 뿌리가 자라게 되는데요. 이 뿌리는 준비한 황토에다가 잘 심어서 물을 넣어주면요. 연잎이 크게 크게 잘 자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꽃도 피게 될 건데요. 꽃 색깔은 하양색, 핑크색, 진핑크색 중에서 랜덤으로 다양한 색깔을 볼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에 딱딱한 씨앗을 깨고 예쁜 싹이 올라올 거예요. 연잎 키우기 예쁘게 키워보세요. 이렇게 연잎 씨앗을 손질해서 물에다가 담가 보았는데요. 3일 뒤에 싹이 예쁘게 올라오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싹이 빼꼼히 올라오는지 궁금하지요? 한 알에 두 개에서 세 개의 연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잘 키워서 예쁜 연꽃도 키워보세요. 연잎을 키우려면 황토흙을 넣어서 뿌리를 잘 묻어둔 다음에 키워주면 좋고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용기에다가 씨앗을 심었지만 연잎이 커지면 조금 더큰 용기에다가 옮겨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연꽃 씨앗으로 연잎도 예쁘게 피워보고요. 연꽃도 피워보고요. 수경 재배를 해보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집에서 다양한 키트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식물을 관찰하고 심어보고 애정을 듬뿍듬뿍 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연꽃 씨앗 만들기 수업을 해봤는데요. 힘들지는 않았나요? 예쁘게 잘 키워서 예쁘게 연꽃 피워보세요. 지금까지 안나 선생님과 함께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